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고비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고비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받들어 콧대를 세워 고비 208번째 코비라고 하는 부수입니다. 획수는 14획순이 되군요. 이 코비라고 하는 부수를 만드는 글자가 세 글자가 있는데요. 스스로 할 때 스스로 자 또는 자기 자 그러죠. 밭에서 그럴 때 밭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. 두 손 받들어 그럴 때 두 손 받들 공 또는 맞잡을 공 이 각자의 부수들은 다 배웠던 겁니다. 132번째 부수 익힐 때 스스로 자, 자기 자자 배웠었고요. 102번째 부수 공부할 때 밭전자 배웠댔습니다. 또 쉬운 5번째 부수 공부할 때 두 손 받들 공, 맞잡을 공 부수도 익혀댔습니다.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말과 한자의 기본 획수 9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기본 획수 9자와 변형 글자 아 그거 다 모두 합해봤자 33자밖에 안 된다니까요. 여러분들 214자 부수도 제대로 못 익히고 한자 그냥 얼렁뚱땅 익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. 모든 한자를 익히려면은 우리말에 기역, 니은, 디귿, 니얼, 아야, 어여처럼 기본 부수 214자를 익혀야 되는데 그것도 못 익히고서 바로 한자 공부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저처럼 말이죠. 이렇게 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이 약까지 부수 공부를 철저히 정복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지도자도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이죠. 제발 그 아하라 사이트나 또는 아하라 채널 또는 유튜브 이런 데 가서 재생 목록에 맨 위에 보시면 검색이 있어요. 그 검색에다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밭전이다 그러면 밭전을 치세요. 그러면 바로 제가 강의한 영상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.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. 다시 돌아가서 코비라고 하는 208번째 부수는요 스스로 그럴 때 스스로 자자와 밭에서 그럴 때 밭전자 그리고 두 손 받들어 그럴 때 두 손 받들 공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코비를 이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. 코비자는 일종의 형성자라고 그래요. 우리가 육서법 자세히 공부하면서 형성자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?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상형자라고 그러죠.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을 본뜬 상형자를 이용해가지고 한 글자는 소리를 내게 하는 그걸 보고 성부라고 그래요. 성부, 소리성자. 또 한 글자는 의무부 그래요. 그런 형태부 또는 의미부 그래서 형부 또는 의부라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소리가 나는 부분과 뜻을 이루고 있는 이것들 두 개를 형성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게 하는 글자가 바로 이 육서 중에서 형성자입니다. 그리고 한자의 80% 이상은 모두 다 이 형성자예요. 한 글자는 성부다 해서 소리부 한 글자는 의미부다 그래서 형부 또는 의부라고 한다고 했는데
이와 같이 소리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글자가 한자의 80%를 차지한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,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익히고 있는 코비라고 하는 글자가 형성자인데, 형성자다 보니까 형성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, 그러면 스스로 자자와 줄 비자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이 줄 비자라고 하는 건 많이, 즉 흔하게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이 줄비는 원래는요 밭전, 줄비에 있는 위에 있는 이게 밭전이 아니라 원래는 귀신머리 불이라고 그래요. 귀신머리 불, 귀신머리 비라고도 합니다만은, 아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귀신머리 불자, 귀신머리 비자를 갖다 안 써버리고 밭전자를 씁니다. 또 그 밑에 보십시오. 그 밑에 줄 비자라고 하는 밑에 글자가 원래는 책상 기라고 그러죠. 그 기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아까 귀신 머리 불이나 귀신 머리 비, 책상 기나 그 기는 별로 많이 안 쓰입니다. 즉 스스로 자자와 줄 비자의 합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익히고 있는 코비라고들 이야기합니다. 물론 이 코를 의미하는 요 글자는 스스로 자자, 자기 자자, 코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 상형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자는 그런대로 이해한다고 봐요. 코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이렇게 해서 코 비자를 쓰는, 맨 먼저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고요. 그런데 이 스스로 자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줄 비자라고 하는 말은 귀신머리 불, 책상기, 이거 흔하게 쓰지도 않는 말들을 억지로 붙이지 말고 그게 변화가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코 비자는요 한마디로 스스로 자자와 밭전자, 두 손 밭들 공자가 합쳐진 형성자라고 봐야 합니다. 무슨 뭐 강의자전이나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, 아니 현재 바로 코비자를 보면 이게 스스로 자자이고 밭전자이고 두 손 밭들 공이면 끝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익히시라 하는 거예요. 39년 동안 여러 많은 학생들에게 코비자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러 많은 한자들이 강의 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, 아니 그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을 빼놓고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눈으로 봐가지고 그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글자인가, 그것도 별로 쓰지도 않고 하는 것은 좀 차치하고 흔하게 쓰이고 있는 그와 같은 한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코비자가 스스로 자자, 밭전자, 그리고 두 손 밭들 공자와 합쳐진 글자다, 아 그렇게 익히면 되는 것이지. 말 그냥 말이야 훨씬 오래전 얘기나 해야 되고 말이죠.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. 아무튼요 이 코비자는 그런 어떤 복잡다단한 그와 같은 글자들로부터서 이루어졌다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만 듣고, 왜 스스로 자자와 줄 비자가 서로 함께 이루어진 형성자다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고, 그 줄 비자가 귀신머리 불자와 책상 기자를 또 합친 글자로 엄청 복잡하게 시작합니다. 지금의 코 비자는 스스로 자자하고 밭전자하고 두 손 밭들 공자가 합쳐진 글자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도 이거는 형성자예요. 소리 부와 음이 부로 나누어진 형성자라고요. 코 비자 뿐만이 아니라 약 80%의 한자가 모두가 다 이렇게 성부, 의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형성자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?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스스로 밭에서 두 손 밭들어 콧대를 세워 코비.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
호비자를 이루고 있는 스스로 자, 밭전, 두 손 밭들 공을 순서대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전체 장면을 느끼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